이제 이거 설명하죠. 이제 이입, 비입, 설입, 신입, 의입 이걸 다 낱낱이 설명합니다. 낱낱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역부여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 그와 똑같은 식이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입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입이라고 했죠. 귀로 이제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 귀가 소리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출입이 본래 없는 건데 사람들은 출입이 있는 걸로 보지요. 박업생에 익힌 그 훈습력이 훈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귀에 고장 나면 잘안 들리고 눈에도 또 고장 생기면 잘안 보이잖아요. 훈습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계 그렇게 부속이 그렇게 돼가지고 꼭그 조시로만 되거든요. 아주 큰 것도 못 보고 아주 작은 것도 못 보죠. 십리밖에 개미가 기가 난거못 보지 않아요. 십리 아니라 저 가서 개미가 기가 난거 분명히 기가기는 기가 난데 못 보죠.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것을 육안으로 못 보지요. 또 큰 것도 못 봅니다. 지구가 이렇게 큰데 지구 큰걸 어떻게 다 봅니까? 겨우 자기 보이는 치아 한 빼빼기 둘레만 보지요. 어디를 가도 빼빼기 둘레만 보지 지구 전체 못 보지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어서 밑에가 있어서 못 본다고 할런지 몰라도 아주 지극히 큰 것도 못본 거예요. 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정이 딱 되어 있어요. 귀도 지극히 큰 소리를 못 들어요. 지구가 도는 소리가 비행기 수만 대가 돌아가는 소리보다 더클 건데 비행기 뿌리빼 돌아가면 굉장히 소리가 크지요. 지구가 도는 것은 아마 그 몇억 배큰 소리가 날 거예요. 그걸 못 듣잖아요, 고막이. 그거 들으면 고막이 파열되든지 큰일 나죠. 또 지극히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개미가 기가 난 소리가 분명히 나는데도 못 듣거든. 그런데 이근원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것이 마음이 가라앉고 가라앉고 밖에 이렇게 이제 밝아지면은 개미가 기가 난 소리도 다 듣는다는 천이통. 또저 침지 밖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도 다 백리 밖에 사람 걸어가는 것도 다 보이고 개미들이 기가 나는 것도 다 보이고 그러면 천안통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육안보다 더한 그런 초능력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그건 이제 보리를 이룰 무렵에 이룰 그때에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요. 아나나 비유컨대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두 손가락으로 급히 그냥 갑자기 귀를 꽝막 이렇게 막아보시 한번. 귀가 놀래가지고 웅웅웅웅 막 소리가 나죠. 갑자기 되게 쾅 막아야 돼요. 그러면 이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머리 가운데 소리가 나나니 겸하여 귀와 및 피로 귀가 웅웅웅웅 막 소리가 나는 것이 피로라요. 압박을 주어서 그것들이 모두 다 아까 눈이 피로해서 징발로가 된 것처럼 그게 모두 다 입도 함께 이 보리의 징발로상이다 말. 입그 자체도 귀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그것도 보리에서 피로가 발해서 비현상이 나타난 거다 말이야.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으로 나타난 거래요. 비정상이 징발로죠. 징발로는 비정상입니다. 징발로라서 비정상인 상태죠. 그렇다면 마음에다 한번 비유해 보세요. 마음에 비정상인 상태가 뭐겠어요? 열애장 묘진여성에 견문각지가 다 비정상이래요.
망상을 생각을 일으키고 온갖 잡념, 갈등 또는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분별심 되는 것들이 다 비정상이요. 그런 말을 여기서 했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비정상이요. 예? 그 말이 여기서는 안 나오다 저 밑에 가면은 이거 나오잖아요, 또. 그전에도 한번 적었던가. 여기는 견문만 따고 갔다가 이제 말했지. 견문 각지 모두 다 그런 거예요. 견문 각지. 견문이 여한에 가고 삼계 약공화하니. 그전에 적었잖아요. 예? 그런데 경을 보아도 그런 걸 앞뒤가 말이 똑같은 것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또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한 것 같이 여기지만 똑같아요.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그 뜻을 알고 보면 똑같아요. 이게 능엄경 개송이라요. 이것도 뭐 능엄경 사국에 될 만한 개송 아니요? 여자 토를 달라면 이렇게. 보세요. 앞뒷말이 똑같지. 문어신님 책이나 뭔 책을 가지고 계시면 저거 찾아보면 나와요. 6권에 나옵니다. 문어신님 책에는 6권 272페이지 상단 끝부분에 예? 문어신님 책은 그렇게 나와요. 정맥수 여기서 다 안 나와요. 정맥수 여기는 6권까지 안 갔거든. 요게 요게 경문이 얼마 안 갔어요. 이 책이 정맥수가 40권인데 40권을 이 책에 상권 학원에서 20권씩 이렇게 큰 책인데 이걸 쪼개가지고 정맥수 상에 요 1, 2, 3이고 그래 정맥수의 권수라요. 14권에서 20권까지만 이 책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기 소개 안 들죠. 이 다음 책에 이제 나오겠죠. 정맥수 40권이니까 경 10권을 40권으로 만든 거거든. 정맥수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6권에 보면 나와요. 아까 말씀 드렸죠. 문어심 책으로 272페이지. 견문이 여 환해하고 보고 듣는 것이 환해와 같고 그거 못 찾아도 조금만 기억해도 돼요. 6권에 나온다 하는 문수보살 개성이요. 보는 거나 듣는 거나 환해와
갔다 했으니까 증발로 아니요. 본래 있는 게 아니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환해와 같다고 했죠. 견문 자체도 환해 거라고. 환해. 환해라는 것은 눈홀림 요술쟁이가 요술을 부리는 것이 실물이 아닌 것을 실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눈을 속이는 눈홀림이고 눈병 나가지고 이상한 물체를 보는 그것을 예라고 합니다. 예란 말은 눈병 여자요. 눈이 여자하고도 같아요. 눈병. 눈병이 나가지고 본래 실물이 아닌 것이 이상한 것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눈병 옛자 눈병에서 보이는 것을 예라고 그래요. 환해와 같고 삼계가 약공화하니 이 삼계 우리는 지금 삼계가 실제 우리 사는 세계가 그대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다 있지만은 부처님의 차원에서 열애장 묘진여성에서 본다면 삼계가 허공꽃과 같아요. 허공꽃은 본래 없는 거지요. 우리 사는 세계가 본래 없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목 뭐야? 공수래 공수거만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본래가 없는 거예요. 대천사계 해중구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회복하면은 그 환해의 뿌리가 다 환해의 근이 제거돼요. 육근육진을 초월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육근육진의 그 육입이나 오음이나 모두 그런 것들이 다 예근이거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듣는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반문 공부를 해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이켜 듣는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정신통일이 되어버리면은 듣는 것을 돌이켜서 원상복구를 해요. 원상복구하는 것은 열애장 묘진여성에 합한 거요. 열애장 묘진여성을 이탈하면은 보는데 듣는데 미끄러지는 거고 보는데 끌리고 듣는데 끌려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미끄러진 게거든. 우리 중생들은 분별심으로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본래의 원상을 회복하는 거죠. 회복복자요. 그러니까 열애장 묘진여성 순수이성을 반문 공부를 해서 듣는 것으로 이제 회복을 해버려요. 이거는 줄여서 운복이라고 했죠. 반문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관세음보살의 반문 공부가 가장 좋다고 문수보살이 설명하면서 저렇게 문복이란 말을 했어요. 복복자 쓰는 것보다 문복이라고 들을 문자 저 복자 쓰면은 고상한 이름이죠. 복순이 복례 뭐 복남이 그렇게 말복이 그렇게 복자 쓰는 것보다 저 회복복자 쓰는 게참 좋아요. 저건 고상한 능엄경을 아는 사람이라야 저런 이름을 쓰지. 운복이라고. 논어에 극기복례가 나오는데 극기복례에 따라서 저 청량국사 당시 때 복례법사가 있잖아요. 복례법사. 저 복자하고 예법이란 예자. 극기복례하듯이. 극기복례나 같은 말이요. 극기복례나 운복이나 뭐 같은 말이지 뭐. 공자가 극기복례를 가르쳤죠. 상수 제자 만연에게. 극기복례가 바로 명덕을 밝히는 거예요. 명덕 밝히는 것이 바로 극기도 되고 극기란 자기 사욕, 자기의 아집을 극복해버려. 나라고 하는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극기고. 그래서 예에 돌아간다. 얘를 얘랑 같은 본래 순수 이성 여기서 얘는 도와 같은 말이야. 도 도와 같고 이치자 이와 같은 거야. 천리 천도가 얘거든. 천리 천도를 다시 되찾아 거기에 복구를 해요. 수복을 간단 말이야.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남한이 다 뺏겼다가 유엔
16개국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찾았죠. 수복했죠. 그와 같이 다시 찾는 것이, 얘를 다시 찾는 것이 복례라요. 복례. 발음을 복그릇입니다. 그와 같이 듣는 것을 들어가지고 회복하면, 돌이켜 들어가지고 본래의 자성을 되찾게 되면 활의 그 근이 다 없어지게 되고, 진소하면 각원정하리라. 진이 녹아지면, 진이라서 아까 명암 따위, 명암이나 여기서 말한 또 귀에는 명암이 아니죠. 뭡니까? 귀에 대해서는. 귀에 대해서는 동경이죠. 동경. 예? 동경 따위. 그런 색성향 미촉법 육진이 다 녹아져 버리면 각이 원정하리라. 각은 본각이요. 본각이 원만하고 청정하리라. 원만 청정해서 열애장 요진여성을 밝히게 되어서 부처가 된다 그 말이죠. 저 개송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 개송이 여기 5음 6입 12처 18개 그걸 지배한 말도 되죠. 견문이 저 환해하고 삼계 약공화하니 문복하면 애근지하고 진소하면 가원이하래. 저런 것을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꽉 패겨버려야 돼. 나는 일부러 외울라 해서 외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딱 좋아서 내 마음하고 딱 합하니까 저런 것이 외워가지고 내 아마 죽고 나서도 저런 것 외운 것은 남을 거예요 아마. 예? 영혼으로 있을 때도 영혼으로 잘 내할 경우라도 누가 그런 소리 읽어주면 말이죠. 대면 퍼뜩 아 내가 알던 거 누가 독경하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독경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망령한테. 그야말로 진언도 모르고 경도 모르고 그런 사람한테 경 읽어봤자 무의미하지. 무슨 말인지 차라리 우리말로 해줘야 돼요. 마음은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청정하고 본래 깨끗한 거다. 본래 죽고 사는 것이 없는 거다. 차라리 우리말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모르는 경을 뭐 나무라 다나다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을 거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할 줄은 모르고 옛날식 그대로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별로 아마 의미가 없어도 영혼은 조금 나을란지 모르지. 영혼이 되었으니까 잘 알란가는 몰라도 모르면은 무식한 귀신은 진언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속담에. 무식한 귀신이 무슨 진언을 알겠어요. 각원정이라. 지금은 시식을 전도할 때 시식을 다 번역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번역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읽어주면 참 좋죠. 영원담적 무고무고 묘체원명 하생하사 그런 것도 번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글로 한문으로 되었는데 이것만 보세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법문이 필요 없어요. 시식할 때 가거든요. 영원 담정 넉자요. 넉자되기 거리라요. 영원히 담적하여 무고 무금이며 영원이나 요체나 같은 말이죠. 여기서 말한 열애장 요진여성을 영원이라 하기도 하고 요체라 하기도 하고 지리산에 가면 영원사 절도 있죠.
가보셨죠? 그때는 상호주 가실 때. 신령한 근원자리 마음, 심령의 마음 본체를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은 맑고 고요하다. 청정하고 정멸하다. 청정, 정멸이 담적이라, 담적이라 하이다고 이건 잠적이라고 발음을 잠으로도 하고, 잠. 담으로도 하고. 이건 청정하다는 뜻이고, 맑을 담자, 맑고 청정하고, 정멸,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금이 없어. 고금이라는 것은 시간이죠. 동서 고금을 초월한 거예요, 본래. 옛도 없고, 지금도 없고, 천부경에 시작이 없는 하나요. 종말이 없는 하나. 하나로 시작하되 시작이 없고, 하나로 종말을 끝을 내지나 또 종말이 없는 하나. 그 자리가 무궁무궁하냐. 그 자리가 바로 영원이요. 영원을 모르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뭐 태극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가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짜리요. 요체도 내나 똑같은 영원과 같은 말이요. 묘한 자태가 둥글고 밝으니. 요체는 본래의 미묘한 본래 순수 이성짜리가 요체입니다. 어찌 죽고 어찌 나겠느냐. 죽고 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생사가. 요체를 위배해서 요체에서 탈선해서 죽는 것이 있다 사는 것이 있다 보는 거지 죽고 사는 것이 본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법문이 무진 법문이죠. 최상 법문이죠. 그러니까 지식할 때 그 법문해 준 것이 굉장히 좋은 법문인데 그걸 알면서 관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한테 전달해 돼요. 그 뜻을 마음속으로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파를 보내야 되죠. 연파, 음파 전달하듯이 전화할 때는 음파가 전달이 되죠. 그 귀신한테 알려주는 것은 관으로 연파로 이렇게 전달해 줘야 돼요. 동과 정 두 가지 망진을 인하여 듣는 이 입이 귀로 듣는 것이 소리가 움직일 때를 동이라 하고 소리가 났다가 사라질 때를 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과 정 두 가지 허망한 티끌, 허망한 성진이죠. 성진에 인하여 듣는 것을 바라여 듣는 그 문성을 이제 유발해서 그러니까 그게 발문이 바로 징발로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라는 것은 듣는 것과 동정 그 가운데 또 있어가지고 이 진상을 진상이라는 것은 성진이죠. 이제 소리 동정 이종 망진 따위 그러한 진상을 이렇게 들키는 것을 정문성이라고 말하는 듣는 그 청각이죠. 내나 청각이라고 말을 하나니 이 듣는 것이 저 동과 정 두 가지 동진과 정진 두 가지를 떠나면 필경에 듣는 자체가 없을 거다 말이죠. 없느니라 이와 같다 안하나 마땅히 알라 이 듣는 것은 아까 그 시처럼 안입처럼 동정에서 온 것도 아니란 말이죠. 또한 이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말이야. 아까와 똑같이 세 가지가 다 아니라고 했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약에 듣는 문성이 청문성이 말이죠. 고요함으로 붙어서 왔다고 하면 소리가 날 때 동할 때는 요동할 때는 곧 따라 없어져서 응당 요동함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러나 요동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고요한 데서 온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만약에 요동한 데서 붙어서 듣는 것이 그로부터 왔다면 고요할 때는 곧 따라 없어져서 응당 고요함을 느끼지 못할 거란 말이죠. 아까와 똑같은 체제죠. 거기까지는 동경 따위의
진으로부터 덮는 것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고, 그 다음에는 근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덮는 그 자체가 이근, 이근에서 온 것도 아니란 말. 우리는 보통 귀로 듣는다고 해서 귀에서 난 것으로 여기지만은 진짜 그것도 아니요. 열애장 요진여성에서 나온 거지요. 만약에 근으로부터 나왔다면 반드시 동경이 없다면 이와 같은 듣는 자체가 본래 자성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말이죠. 만약에 허공에서 나왔다면 들음이 있음에 성을 이룸이라. 들음이 있으면 듣는 것은 바로 듣는 운성이 성립된다 그 말이죠. 곧 허공은 아니란 말. 듣는 것이 있으면 바로 듣는 문성이지 무슨 허공성이냐 말이죠. 또 만약 경우에 허공이 듣는다고 또 한다면 또 허공이 스스로 듣거니 어찌 너 입과 관계가 되리요. 너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니라. 이며토입니다. 본빛 인연 이며. 이며가 좀 흐미하게 한옥이 잘 안 보이죠. 경력수 책에 똑같아. 이제 밑에 것은 다 그거와 똑같은데 뭐 이건 별 재미도 없어요. 똑같으니까. 바다를 갈 때 나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지. 똑같으니까.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니까. 산을 볼 때는 산이 높고 낮고 그거 지형이 좋은데 똑같아요 그냥.